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루를 온전히 힘있게 또한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20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땅 가나안 분배가 19장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도피성에 대한 내용으로, 도피성에 대한 말씀은 이미 모세를 통해 지시하셨던 말씀입니다. 모세는 도피성에 대한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명령하시는 내용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이미 알고 있던 제도를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 동쪽 세 곳, 요단 서쪽 세 곳을 도피성으로 지정해 주었습니다. 고대로부터 각 민족에게는 어떤 특별한 성역이 있어서 그곳으로 피신한 한 사람들에게는 죽음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던 오래된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도피성이라는 특별한 성역 제도가 있었는데, 여호와의 제단과 더불어서 사회에서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른 경우 피난처 역할을 감당한 곳입니다. 도피성은 살인자에 대한 처형 제고 조치로 세운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는 고엘 제도가 있었는데, 이 고엘 제도는 고대 근동 히브리 사회에서 친족 및 혈연 공동체를 중심으로 사회생활이 이루어지던 때에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의 생명과 재산과 가문을 보호해주기 위한 공동체의 존속의 중요한 제도였습니다. 고엘 제도에 의하면 이 피살당한 사람이 친족은 죽은 사람을 대신하여 합법적인 피 보수자가 되어 살인자를 죽일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었습니다. 살인할 의사가 전혀 없이 실수로 잘못 살인을 저지른 경우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재판을 통해 공개적으로 판단받기까지 일단 피해 있을 피난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도피성은 바로 이러한 우발적인 살인범을 개인의 복수로부터 보호하고 그 생명을 살려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피성에 피난처가 있다 할지라도 살인의 이유에 고의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는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같은 내용이 기록된 민수기에는 고의적인 살인과 우발적인 살인에 관해 잘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의적인 살인에 해당되는 경우는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는 경우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이나 나무 연장에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는 경우, 미워하는 것 때문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는 경우, 원한으로 인해 손으로 쳐 죽이는 경우 등이 고의적인 살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보지 않고 무엇을 잘못 던져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는 부지중의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허락하신 목적은 무지한 사람이 억울하게 피를 흘리지 않도록 제한을 두게 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의 불필요한 살인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도피성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엄한 율법 조항이 있어 죄를 범한 경우 처벌을 해야 마땅한 일이지만, 모든 일을 일괄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정상을 참작하여 처벌을 가하도록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실수로 살인을 하게 된 경우 살인자는 도피성으로 지정된 성으로 도망가서 도피성의 성문 어귀에 있는 장로들에게 공개적으로 자신이 저지른 사고에 대해 자처 지청을 이야기합니다. 살인자의 이야기를 들은 성읍의 장로들은 도망온 자가 실수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판단이 서면 그를 받아들이고 그에게 거주지를 주어 뒤따라온 피보복자로 하여금 미움에 의한 살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도피성에 만들어진 살인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자신을 받아들여준 그 도피성에서만 살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서야 자유의 몸이 되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고자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이 속전으로 자유를 얻을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얼마의 돈이 되었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도록 하시고 오직 대제사장의 죽음만이 속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말씀의 당시로 기준했을 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우리 대신 속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어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가 지었던 그 어떤 죄도 다 탕감받고 해준다라는 이 말씀에 여러분 우리는 깊은 의미를 부여하게 합니다. 대제사장이 죽음을 속전으로 하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피 흘린 사람에게 대한 진정한 보수자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그 무엇 그 누구라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당신을 살인자의 속전으로 삼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대제사장의 죽음은 모든 인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한 죽음이 한 모형으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해당됨을 이미 구약에서부터 선포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개굴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피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그런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까지도 도피성의 법이 해당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 개구로 살았을 때를 늘 상기하며 하나님께 받았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 내리신 조치입니다. 도피성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계획하지 않았던 살인을 한 경우 그가 보복에 의해 죽임 나가지 않도록 하심으로 오직 대제사장의 죽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인류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오늘날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살리셨고 그 죽음이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대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오늘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도피성에서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나 돈이 아니라 오직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몫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살리신 이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세상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세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몫을 다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실수로 살려는 경우 복수에 의해 죽임을 나가지 않도록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도피성 안에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대제사장이 죽음 이후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이웃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도 도피성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자녀로 제자로 부르신 거룩하신 이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꼭 필요한 새 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